CCM Love. 안녕하세요.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Love의 김수경입니다. CCM Love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직도 막바지 더위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더위는 언젠간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즘 버킷리스트 열풍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버킷리스트를 올리고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라고 하죠.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헬렌 켈러는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 3일 동안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짧은 시에 그 소망을 담았습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나의 선생인 애니 설리번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 다음엔 산과 들로 산책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마지막 날에는 거리에 활기차고 화려한 모습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 나에게 3일 동안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다. 소박하고 평범한 그녀의 소망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만 가득할 뿐이죠.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은 잃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눈과 귀와 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어떤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족과 미래에 주어질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한자리에 모일 때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최고 표현이죠. CCM Love, 오늘도 여러분과 30분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을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찬양 제이어스의 감사함으로 CCM Love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러분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채널 AM 1230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 방송 홈페이지인 radio1230.com에서 생방송 듣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들으시려면 Radio K1230 우리 방송 앱이나 Simple Radio by Streamer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Facebook AM 1230 CCM Love 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은 Facebook AM 1230 CCM Love 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CCM Love는 찬양을 통해 편안한 심과 삶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국의 크리스찬 워십 리더 매트 레드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영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매트 레드만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의 앨범은 엄청나게 팔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하게 음악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는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분명한 예배자이며 예배 인도자입니다. 매트 레드만은 현재 소울 서바이버에서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워십의 문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죠. 매트 레드만이 매번 앨범마다 그 앨범 속에 담겨진 강력한 메시지와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파격적인 음악들은 거의 죽어가던 영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바람과 놀라운 부흥의 예배들을 경험케 하였다고 하네요. 또한 그가 함께하는 컨퍼런스는 바로 영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컨퍼런스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침체기에 빠진 지가 오래되었고 영국 또한 그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도 해마다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맨체스터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매트 레드만의 탁월한 예배 인도와 그와 함께하는 찬양을 제일 먼저 말한다고 하네요. 그의 발표 앨범으로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13장의 앨범과 3장의 라이브 앨범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송 그리고 베스트 가스펠 뮤직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매트 레드만은 그가 속한 찬양팀이 방송 시스템과 악기의 연주에 신경 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찬양팀의 악기 연주하는 밴드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리에 둘러앉아서 음악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들에 집중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카펠라로 찬양하고 또한 찬양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곡 Heart of Worship은 매트 레드만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곡으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음악 이상의 것,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모든 노력을 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매트 레드만이 찬양합니다. The Heart of Worship.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ing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th,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you're looking into my heart, yeah.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All about you.지금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 1991년 3월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고 말았다. 당시 75세의 남편 던켄과 68세의 제이나 부부는 자녀들의 노력 끝에 죽은 지 2개월 뒤인 5월 1일에야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아내 제이나가 18일 동안 자신의 심경을 적어놓은 노트가 발견되었다.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그들이 남긴 글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손바닥과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라,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 그리고 우리가 손조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두어 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오늘이 3일째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장갑 상자에서 작은 젤리 봉지 두 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의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7번째의 밤이 된다. 차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몸이 약해져 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의 모두를 진정 사랑했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이 노부부의 죽음도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이 노부부처럼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맙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미워하고 싸우기에는 매우 아까운 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꽃향기와도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을 진동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 매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최적신 작사 작곡이죠. 주의 은혜라 김혜은 씨가 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
여러분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또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TJ 데코 앤 페인팅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집 또는 빌딩 페인트가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전화번호가 661-433-5884, 661-433-5884입니다. 특별히 이 광고를 들으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1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후원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김보규의 이씨가 이씨아에게 준비했습니다. 피처링으로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 씨가 함께 했고요. 이 곡은 결혼 축가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씨란 히브리어로 남자를 뜻하고요. 이씨아란 히브리어로 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곡한 곡이라고 하죠. 이씨가 이씨아에게 찬양과 함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신부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하는 관계들 생각하면서요. CCM 러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러브 들으셨습니다. 연출 편집의 황기환,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